아프리카 TV BJK가 피해를 입은 포항 상황을 공유했는데 그 피해가 심각해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아프리카 TV의 베스트 BJ, 파트너 BJ인 BJK는 먹방, 합방 등을 주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. 지난 7일 K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을 통해 제 고향이 포항인데 어제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밝히며 걱정이 돼서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도 안 좋으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았다.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어제 태풍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았다 라고 전했었죠.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으로 봤을 땐 회사 건물 땅 지반도 무너지고 공장 건물 두 개가 무너졌더라 라고 털어놨습니다. 이어 그래서 포항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. 마음 같아서는 아침에 이야기 듣자마자 다녀오고 싶었는데 오늘 사전 약속도 많고 차가 안 막힐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출발하려고 한다라며 일단 가서 상황 보고 언제 다시 서울로 올지 잘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 뒤 하루가 지나 K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포항 태풍 피해 심각하네 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. 공개된 사진에는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죠. 특히 K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 공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한쪽으로 무너져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. 이에 네티즌들은 부모님 많이 속상하시겠다. 이번 태풍으로 경북 쪽이 피해를 많이 봤네요. K야 힘내라.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